오늘 이슈는 2주 여성 폭행, 펭귄 마을, 김희정 활자책입니다. 울부짖는 두 살 배기 아들 앞에서 남편은 베트남 출신 부인을 무참히도 때렸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는데요. 견딜 수 없었던 아내는 영상을 촬영해 남편의 폭행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말한 폭행의 이유, 참 황당합니다. 아, 어느 건 마지터가 저랑 대화 소통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바뀌네. 감사합니다.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시작된 폭력. 아내는 그럴 때마다 잘못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 라면서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베트남 현지에서도 비중 있게 보도되면서 네티즌의 분노도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한국인이 박항서처럼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이죠. 더 큰 문제는 결혼 2주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신체 폭력이나 심한 욕설 등의 가정폭력을 겪고 있다는 현실인데요.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지만 2주 여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단발적인 대처로는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경찰은 남편 김모 씨를 구속한 상태고요. 경찰청장 역시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한국으로 왔을 아내와 아이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되겠죠. 뒤뚱뒤뚱 걷는 모습에 심쿵! 너무 귀엽죠? 요렇게 눈가가 하얀 펭귄이 아델리 펭귄인데요. 이 펭귄들이 7,000년 이상 서식해온 곳이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제한됐습니다. 생태학적 가치가 뛰어난 데다가 최근 관광객 등 사람의 출입이 늘어서 보호가 시급했기 때문이죠. 이미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남극 세종기지 인근에 턱근 펭귄, 젠투 펭귄 등이 서식하는 펭귄 마을을 돌보고 있는데요. 이곳이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우리나라의 주도로 중국, 이탈리아와 함께 남극 보전에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동남극 장보고기지에 인접한 이 구역은 해빙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바다가 얼어붙지 않는 폴리냐가 형성된 곳인데요. 펭귄뿐 아니라 외대해표, 남극 도둑갈매기 등 해양동물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남극 특별보호구역은 남극의 환경, 과학, 미학적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하는데요. 올해 환경보호위원회에서 이견 없이 전체 당사국 지지를 받은 제2의 펭귄 마을도 내년 남극회의의 최종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디 무사히 통과되어서 이 귀여운 펭귄들 잘 지켜지길 바랍니다. 고등학교 국어시험에 자주 등장했던 김희정 작가 아시죠? 춘천에 김희정 역도 있고 문학관도 있잖아요. 1937년 29의 짧은 생애 동안 남긴 작품은 아직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의 작품을 아날로그 감성으로 만나볼 수 있대요. 강원도의 한 박물관에서 김희정 작가의 대표작 봄봄과 동백꽃, 산골 나그네를 활자 인쇄본으로 출간했습니다. 언어적 특징인 구수한 사투리를 살리기 위해 표준어로 바꾸지 않았고요. 생동감 있는 표현을 위해서 맞춤 법에 상관없이 일체 그대로 표기했습니다. 원고에 쓰인 활자를 하나하나씩 손으로 뽑아서 새기느라 세 권을 내는데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활자 인쇄는 활자 딱 한 개만 없어져도 완성될 수가 없는 정성이 가득한 섬세한 작업이죠. 요즘 같은 빠름빠름 시대에 이런 아날로그 감성 어때요? 여러분 오늘 하늘 진짜 예뻤죠? 내일도 꼭 하늘이 예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내일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내일 봐요. 안녕.